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만약에 검수완박 법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 끝나고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래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 민주당이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이 무리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또 자신의 퇴임 후 안전을 도모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이거를 사실상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청와대도 이 법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은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요, 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이 분리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또 그냥 승인을 하고 법안 그 공포를 하자니 정말이지 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은 이 법률인데 이거를 그 어떤 파당적인 입장에 서서 또 자신의 퇴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로서 이것을 법안을 공포해버리면요.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청와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래서 뭔가 검찰과 민주당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를 희망하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민주당 그게 아니라 뭐 청와대의 그런 뜻이 어떻고 저렇고 이제 개무시하고요. 뭐 임기 한달 남은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근거냐면요. 만약에 국회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서 대통령으로 갈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왔다. 법제처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이 법제처는요, 입법이, 국회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입법할 때 그것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 지원하고 법령 심사하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그런 기구가 법제처입니다. 그런 기구가 법제처인데 이 오늘 인수위원회 정무 사법 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요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정무 사법 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입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법제처하고 같이 검토한 결과 법제처가 어떤 의견을 내놨냐 하면은 위헌성 있는 법 체계로 인해서 위헌성이 있다. 이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성이 있다. 그런 위헌성 있는 법 체계로 인해서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 형사 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가잖아요. 그런데 박수현 청와대 수석이 엊그저께 인터뷰에 나와서 지금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는 거에 따라서 뭐라고 갔다부터 얘기를 안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쉽지는 않다.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을 때,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을 때, 이럴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 법안이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그 법안이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그 기구가 바로 법제처입니다. 그 기구가 국회에서 넘어와서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이 이게 위헌성이 있는지 또 법률적 정합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는 그 기구가 바로 법제처입니다. 근데 그 법제처가 인수위원회 위헌성이 있다. 법 체계상 정합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게 검수완박 법안이 넘어오더라도 이제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법리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듯이 정부를 대표해서 법령에 대한 심사와 해석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예, 법제처장은 장관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제처가 위원이다 하면 그 위원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이 정부의 법 해석권은 법제처에게 있습니다. 법제처가 위원이라고 했으면 이게 위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5.18 진상규명법 또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이런 두 가지 특정 사건에 대한 이 법률을 보면요. 관련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이렇게 이 5.18 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되어 있는데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이 기능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죠. 증발해버리는 거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 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 이 프랜차이즈 이런 거 갖고 그쪽에서 얼마나 갑질들을 많이 합니까? 이랬을 때 갑질했다. 불공정 행위했다. 이랬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검찰총장이 이제 일선검사에 그거를 지시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하면 이것도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죠.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정확히 어디로 이관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거는요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있는데 예를 들면은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또 자본시장법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하면은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을 검찰에 할 것을 경찰이 대체한다 이런 그 개정안도 다 같이 내놨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놓지 않고 꽃달랑 지금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두 가지 법안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모두 다 공중에 붕 떠버린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예시를 한 이런 것들 불공정 행위라든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든가 프랜차이즈 갑질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범죄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이런 그 행정에 공백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그런 사람들 피해만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범죄, 뭐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었다. 이런 것들이 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그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리고 또 범죄인 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의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 50여 개국하고 이거를 다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한미행정협정 역시 우리가 한미행정협정 이게 주한미군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법률적인 규정이에요. 한미행정협정 거기도 보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그게 체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그럼 다 같이 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빵꾸가 날 수밖에 없죠. 대혼란에 처해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군이 무슨 한국 사람들 주업 패고 성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보면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백이 엄청나게 생긴다. 그러니까 외교관계까지도
상당한 파장,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제처가 인수위에 제시한 이게 위헌성이 있다. 법 체계상 정합성도 떨어진다.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그 공조에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시간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법제처가 내놓은 의견은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나왔습니다. MBS,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M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죠. 그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반대가 50%, 찬성이 39%, 오차범위 밖에서 11% 반대가 훨씬 높았다 하는 거고요. 재미있는 것은 2030 젊은 세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반대였고요. 4050에서만 찬성이 높았고요. 60대에서는 57%가 반대, 70대 이상에서는 60%가 반대고요. 중요한 것은 보수 응답자는 15%만 검수완박 찬성이고 76%가 반대고,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67%가 검수완박에 찬성했고 28%가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중도를 보니까 51%가 반대예요. 찬성이 40%입니다. 중도에서도 이 반대가 찬성보다 11%가 높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무려 65%. 예. 4월 내 이거를 속전속결해야 된다는 27%보다 무려 38%나 더 높게 나왔다.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 지형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는 18일부터 20일까지인데 근데 어제 이제 민영배의 그 위장 탈당, 꼼수 탈당으로 아마 이 여론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영배가 어제 그렇게 꼼수 기획 탈당, 위장 탈당 한 데에 대해서요. 한 부장검사가요. 공봉숙 여성인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부장검사입니다. 이 공봉숙 부장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 이프로스 통신망 거기다가 이거는 민형배의 위장탈당은 민법상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법 제108조를 보면요.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이라는 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했을 때 서로 내통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민법 제108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민영배의 위장탈당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을 따라서 검수완박 입법을 실현하려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거로 일시적으로 탈당했다가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그걸 다 뻔히 아는 거니까. 이거는 어제의 그 탈당이라는 것은 민법 제108조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거죠. 허위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상대방과 민주당과 서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민영배의 그 위장탈당이 이거는 무효다. 정당의 가입과 탈퇴는 사법적 법률 관계로 봐야지 공법이 아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탈당할 수도 있고 입당할 수도 있고 공법이 아니라 사법, 민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이 민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면서, 그리고 그걸 떠나서 통정 허위 표시이기 전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다 하고 공부장검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탈당으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 국회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 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번 위장탈당은 도덕적, 정치적 타락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도 분명히 있어서 법률적으로도 이건 무효다. 아, 이거를요, 만약에 이게 정말 맞다면, 이거는 그 민영배 어제 탈당 처리된 거요. 그 탈당 처리가 됐고요. 민영배가 국회에서 지금 공지를 했어요. 무소속으로. 민주당 소속에서 무소속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번 내볼 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